약간 주의할 점이 있긴 있는데요. 이 구르기 운동이 뭐 척추의 압박골절, 네. 근육이나 인대의 손상 이런 게 있는 분들은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. 초보 동작이라 그래서 쇼파 놓고 이렇게 살짝살짝 했던 거 있잖아요. 거기서부터 이제 차근차근 점진적으로 운동의 강도, 범위, 개수를 늘려나가시는 게 바람직합니다. 아, 이제 밥 먹어야지. 잡곡밥. 너무 많이 들어갔다, 잡곡 비율이. 먹는 것도 중요하죠, 특히나. 뭘 드실까요? 저게 뭐죠? 아, 이제 비법이 나올 것 같아요. 네, 저게 비법인가요? 항아리. 항아리. 당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? 된장? 제 염증을 잡아준 김치예요. 김치? 김치는 뭐 보통 김치지 뭐 배추김치. 아, 빨간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주황색도 있는데 노란색 먹어보자. 맛있네. 잘 담궈졌네. 네? 노란색 김치도 있나? 맛있다. 뭐죠? 궁금하시죠? 알려주세요. 그 삼색 김치라고 해요. 삼색 김치. 이게 바로 파프리카 김치라고 제 염증을 잡아준 김치예요. 파프리카 근데 김치를 만들어. 맛이 파프리카가 향이 좀 강해서 이게 어떨까 싶은데요. 그러게 양초 어떻게 버무리시는 거예요? 약간 무 생채 같은 느낌. 아니 도라지 같기도 하고. 네. 이거 배워보고 싶다 진짜. 파프리카가 그 우리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그런 혈관에도 좋고 면역력 증강에도 좋고 그래서 샐러드도 먹고 그 다음에 고기 구워 먹을 때도 먹고 김치로 만들어 먹고요. 파프리카가 굉장히 재미난 채소인데요. 이 색깔마다 함유된 주요 영양소들이 좀 각각 달라요. 설명을 드리자면 이 빨간색 파프리카에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활성산소를 억제해주는 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겠고요. 노란색 파프리카의 풍부한 성분은 바로 피라진이라는 성분인데 혈액 응고를 막아주고 그다음에 혈관 경화를 억제시켜주기 때문에 우리 혈관 건강에 굉장히 또 도움이 되는 성분입니다. 마지막으로 이 주황색 파프리카에는 비타민C가 굉장히 풍부한데요. 레몬의 함량보다 무려 두 배나 많은 함량이라고 하니까 뭐 항산화나 피부 미백에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럼 이제 뭐 비타민이 필요할 때는 주황색 먹고 색깔별로 골라서 먹으면 되겠네요? 그렇게 생각하니까 면역력이 꼴찌인 겁니다. 혼났어. 혼났어. 야, 한방 먹이는. 뼈 맞았어요. 영양소로 가는 건 딱 하나가 좋은 게 아니라 어울려졌을 때 좋은 거거든요.